이 사회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불평등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은 새롭게 이렇게 도전할 공간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커다란 변화를 바라고 있고 그 변화에 대한 열망이 지금 이준석 현상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국민들의 열망이 대의 정치를 담당하는 우리 정당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서 이 정당이 국민의 요구나 또 시대적 요구를 즉시 또 내용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진정한 국민 정당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.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그런 훌륭한 국민 정당이 된다면 결국 여당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처럼 다른 사람이 실수하기를 기다려서 내가 기회를 가지는 이 차악의 정치, 소위 이제 상대평가 정치를 누가 더 잘하나 성과로 증명받는 절대평가 정치로 국민 주권 정치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. 잘 되시길 바랍니다. 정말 실망스러운 이 지배적 입장을 가진 구태 정치를 좀 걷어내고 진정한 의미의 국민 주권주의가 관철되는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그런 정치 해달라 라는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꼭 이준석이라는 개인 때문에 생긴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 변화가 나름 성공을 거두어서 모든 정치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제대로 또 민주적 절차에서 반영되면 좋겠는데 자칫 소위 극우 포퓰리즘 경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. 이 열망을 관리하는 정치적인 입장이 적대와 균열, 대립을 에너지 삼아서 더 적대감과 균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게 곧 극우 포퓰리즘일 테고 그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크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